아, 네, 안녕하세요. 아시피 이제 별부에서 누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항상 문제가 있는데 이제 간접가열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접가열식은 통 자체에 있는 물을 사용하는 거고, 이거 참고로 이제 전기 온수기입니다. 심야전기 온수기고, 간접가열식은 데워지는 물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는 통에 있는 물을 데워서 이 안에 코일에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물을 데워가지고 코일 열선이 되어져서 이제 사용하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들어가는 게요 안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코일 간격에서 이렇게 이제 온수를 쓰는 건데, 보충수는 이 온수로 다시 채워지고 통에. 근데 여기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일에 이제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안전변인데, 요거를 팽창 탱크랑 안전밸브랑 두 가지를 달아가지고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를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입구, 입수, 출수, 먼저 출수 라인을 먼저 라인을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입수 라인 쪽을 여기다가 팽창 탱크를 달도록 할게요. 먼저 보충수 탱크 라인하고 온수 출수 라인, 요거를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안전벨을 풀도록 할게요. 누수가 된 지는 좀 됐었나 봐요. 예. 항상 이제 배관을 분리를 할 때는 배관 내에 압력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세면대는 아무튼 밸브 라인에서 한번 물을 열어주고 나서, 압력을 제거를 해주고 나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마 사용한 지 20년이 넘었을 거예요. 네. 20년이 넘었고, 그만큼 오래 쓸수 있었던 이유가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고, 그 다음에 내부도 다 스테인리스예요. 그 스테인리스라서 오래 쓴 거보다도 제가 이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보일러가 문제 생겼던 집들이 뭐냐면, 보일러실이 없는 집들, 야외에 노출돼 가지고 빗물에 노출된 그런 집들이 되게 보면은 많이 노후가 항상 꼭 보일러가 문제가 됐고요.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여기가 들어가면은 이 안에 코 안에 감겨져 있습니다. 코일이. 이래서 간접가열이라고 하는 거. 간접가열식의 장점은 일단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장점이고, 그다음에 물 온도는 이제 뭐 직접 가열식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 간접가열식은 그래도 이제 그 오랫동안 온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 이통 안에 물이 직접 가열식보다는 오래 갑니다. 예. 비싸기도 비싸고요. 단점이 비싸다는 거. 예. 그게 단점이죠, 뭐. 예. 다음에 연결을 했고, 잠궜으니까 그냥 지금 여기가 이제 공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이 밸브를 열게 되면은 이제 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진공을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아래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가 열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빼버리면 물이 다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잡아서 진공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을 작업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요렇게 있던 라인, 요 안전변은 없앨 거예요. 없애고 요 T부석을 박아서 요 라인대로 가고, 여기에 이제 이 안전밸브를 달 겁니다. 그리고 아래쪽 입구 쪽에는 팽창 탱크를 달 겁니다. 다시 살려주고, 이런 식으로 기존에 사용했던 거를 있던 거를 이렇게 다시 사용하고, 보시면 요거 요 라인 요렇게 요걸로 같이 교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벨브는 그냥 저렴한 거, 그냥 저렴한 거쓸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다시피 이렇게 해서 써줄 겁니다. 웬만하면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부속들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재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에 이제 이렇게 사용했던 거를 최대한 이제 수정을 안 하고 기존 걸다 쓰려고 라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토켓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면 이제 모양이 딱 나오죠. 요 역할은 요거 할 요게 할 거고, 여기는 이제 여기도 닛불 단닛불 연결해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모양을 잡아야겠죠? 몇번더 돌아가면은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되는 겁니다. 15. 팽창 탱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전 압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팽창 탱크 현재 충전 압력. 충전 압력. 에이씨. 확인하고. 네, 3kg. 예, 3kg가 충전이 되어 있습니다. 3바가 설정되어 있고, 저희 수압이 좀 높기 때문에, 3바 조금 이상으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전 압력은 4바까지 해주세요, 4바. 이렇게 올려주면 간섭이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조금만 꺾어주고, 이제 꺾어서 나가면 되니까. 네. 짧은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탁, 이쪽 올리는 게. 길게 해버리면 이렇게 그러면 아니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잖아.
아, 씨, 뭐야. 왜 세? 어? 아이씨, 열렸었네, 씨. 아, 나, 씨. 아, 나, 한 장 안 해, 씨. 여기다 있어. 아, 이렇게 넉넉하면 출입문만 아니면 그냥 팽창 탱크를 여기다 달려고 했는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팽창 탱크를 좀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다대를 이용해 가지고 속겟하고 또 연결해서 이렇게 위에 올렸고, 그다음에 안전벨브를 저렴한 걸 썼더니 자꾸 터졌어요. 터져 가지고 그나마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전기 온수기를 시공을 하면서 여유분 뒀던 안전 밸브가 있어가지고, 안전변이 있어서 이걸 했더니 잘 지금 누수 없이 지금 일단은 하루를 지켜봐야 됩니다. 하루를 지켜봐서 내일 통을 받아볼까요? 이제 적정 압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원래 여기다도 게이지를 원래 더 달아주면 좋아요. 게이지를 달아주면 좋으나 일단은 하루를 더 지켜봐. 왜냐면 지금 현재는 물 온도가 심야전기라서 지금 온도가 많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한 60도 정도 돼요. 60도도 되는데, 밤에 이제 물이 끓었을 때 얘가 압력이 버티는지를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적정 압력 이상 올라가 가지고 안전변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내일 이제 확인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일 하루 정도 지켜본 다음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보온 작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 아이고, 오늘에서야 완전, 오늘에서야. 누수된 지는 한참 된것 같아요. 오늘에서야 이렇게, 보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예. 귀찮은 게 뭐냐면, 기존의 안전변이고, 옛날 이제 강남 이제 온수기들이 다 안전변 요걸 썼어요. 근데 요게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기존에 전기 온수기에 안전, 이거 그냥 저렴한 걸로 썼더니 이게 못 버티고 계속 터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도 하거니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쓴 겁니다. 그래서 팽창 탱크도 이제 입수 라인에다가 팽창 탱크도 설치했어요. 이 팽창 탱크도 웬만하면은 냉수에다 걸어줘야 돼요. 출수 있는 온수가 아닌 입수에 냉수에다 걸어줘야지 저 안에 다이어프램이 경화가 안 돼, 그러니까는 노후가 내구성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안에 차가운 물이 차 있어야지 내구성이 오래 가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출수 라인에 이걸 놓게 되면은 뜨거운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프램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팽창 탱크는 웬만하면은 온수 탱크라든가 온수 라인에 설치할 때도 온도가 가장 낮은 쪽, 물 온도가 가장 낮은 쪽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저 안에 팽창 탱크 안에 다이어프램 튜브라고 하죠. 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터지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